네, 세 번째 모델은 가와사키 ZH2SE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모은 넉대, 가와사키 3대 그리고 비모타 한 대를 포함해서라도 가장 좀 뭐랄까 공격적인 그런 성격의 바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생김새부터 되게 세게 생겼죠. 오, 우리나라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생겼어. 색깔도 그렇고 이 매니폴드도 보면, 이야, 게다가 슈퍼차지드. 그러니까 가와사키가 H2가 있고 또 ZH2가 있는데, H2는 슈퍼스포츠 장르고 ZH2는, 얘는 물론 SE지만 슈퍼 네이키드라고 해야겠죠. 얘는 출력은 200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저 Z 스테날은 203마력. 하지만 최대 토크는 얘가 더 세요. 무려 얘가 14kg 포스미터였나? 맞아. 14kg 포스미터에다가 나오는 시점 자체도 RPM이 낮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8500부터 시작이 되고, 무엇보다 이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냥 정말 폭발하듯이 튀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계기판도 ZX10R보다 얘가 더 최신이군요. 예, 보면은 KTRC, 이거는 트랙션 컨트롤? 전자제어 장치인 것 같고. 앉아서 타볼게요. 시트 포지션을 보자면, 얘가 시트고가 830mm인데 이거보다 10R이 좀 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은. 보통 이런 슈퍼 네이키드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얘도 있고 두카티의 스트리트 파이터 V4S 그리고 또 슈퍼 듀크 KTM도 있고, 그런데 아주 내려다보는 높게 앉은 시트 포지션에서 오는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조향성도 그렇고 조향에 대한 것도 그렇고 크루즈 컨트롤도 갖추고 있고, 이거 역시 지금 시승을 안 하고선 빛 때문에 간략히 보여드리는 거라서 얼른 좀 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걸 못타서 최홍준 편집장님의 간단 코멘트를 여쭤볼게요. 얘는 어떤 것 같으세요? 비가 와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즐겨서 그렇지, 비만 안 왔으면 어찌 보면 얘가 제일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저는 무서울 것 같았어요. 무섭고. 이게 보통 바비통이 지금 이제 유로5 되고 그러면서 가와사키의 바비통 엔진들이 많이 순해진 건 사실인데, 그 순해진 거에다가 그 가와사키 특유의 그 흉폭성을 넣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융폭성, 흉폭성, 흉폭성, 흉폭성. 와, 이게 얘가 전 아까 앉아보기만 했는데 스트라이터 볼크든 슈퍼듀크든 포지션이 더 얘가 쏟아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앞바퀴 위주에 약간 스트라이터로 만들어 놓은 바이크들은 앞바퀴 위주로 많이 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앞이 쓰러지는 느낌이지. 근데 그게 더 굉장히 민첩한 핸들링.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움직이고 더 감아야지. 네. 더 손을 열어줄 수 있어야지 그 민첩한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기도 어려운. 하이퍼 네이티브. 아. 진짜 얘는 하이퍼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네. 하이퍼. 슈퍼도 아니고. 슈퍼 네이티브도 아니고 하이퍼. 하이퍼. 어우, 굉장하네. 네, 보신 것처럼 ZH2는 마지막에 이제 거의 저희 이제 정리할 때 이제 잠깐 타봤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어쨌거나 KB4가 주인공이었어가지고 ZH2SE 이 포지션 자체가 지금 너무 높아. KB4를 좀 집중해서 봤고, 그리고 이제 ZX10R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ZH2SE를 탔는데, KB4라든지 ZX10R 모두 이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독특한 그런 경험이었지만, 이 ZH2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슈퍼차저 가진 엔진 자체가 그 자동차에서는 경험해봤어요. 오토바이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차가 튀어나가는 모습 때문에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리고 이 컴프레셔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이것도 이제 처음엔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귀에 들렸고, 가장 먼저 느껴졌었던 거는 이 모터사이클 튀어나가는 느낌 자체가 진짜 전기차처럼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놀랐었고요. 그리고 얘가 좀 퀵시프터가 뭐가 설정을 안 했었는지 퀵시프터가 안 돼가지고 계속 클러치 잡고서 이제 다운시프트든 업시프트든 하는데, 다운할 적에, 다운시프트 할 적에 그런 그 백토크가 발생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역시나 방향전환이었는데, 이
이게 거의 앞을 쏟아지다시피 하는 자세로 앉아 있으면서도 이 핸들바로 몸을 이렇게 누이고 누이고 하는데 되게 경쾌하더라고요. 이미 나는 왼쪽으로 누웠다고 친다고 하면은 다음 쪽을 알아서 바이크는 누우려고 한다고 해야 될까? 지금 마지막 타임이어가지고서는 노면이 제일 젖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힘에 압도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ZX2는 정말 타다가 와 이게 내가 집중하다가 날아가겠다? 날아가겠다까지는 아니어도 그 몰입하게 되는 게 힘에 대한 몰입인지 아니면 이 모터사이클의 움직임에 대한 몰입인지 아니면 저런 사운드적인 부분에 대한 몰입인지 몰입도는 진짜 최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ZX10R보다도 더욱더 뭐랄까 노면에 가까이 붙어서 달리는 그거보다도 그걸 떠나서라도 이 ZH2 같은 경우는 바이크의 움직임 때문에 움직임과 튀어나가는 모습 때문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어우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아찔함과 그런 좀 힘에 대한 매력을 동시에 아주 크게 느낄 수 있었던 모터사이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메인 스트레트에서는 마음껏 땡겨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레인 모드다 보니까 시프트 업하라고 저 계기판에 뜨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160, 150 정도밖에 뜨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랩밖에 못 타서 아쉬운 건 있는데 어쨌거나 이 ZX2가 이게 이제 철수를 해야 돼서 두둑이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날은 저희가 이 영암 서킷을 완전히 전선해가지고 단독으로 쓴 거여가지고 안전에는 문제 없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도 이제 다시 후시 녹음하면서 보니까 더욱더 아쉽네요. 가와사키 광고 촬영이 무사히 끝났고 오늘 어쨌거나 KB4 그리고 10R, ZX10R 그리고 ZH2SE까지 저기 지금 미진한 촬영을 더 하고 있는데 뭐 악천후 속에서도 너무 즐겁게 탔고요. 한 줄평으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 비모타 KB4는 사실 앞으로 평생 타볼 일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이 너무 즐겁게 소중하게 탔고 근데 되게 오래 인상이 남을 게 느낌이 정말 묘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최용진 편집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얘가 휠베이스는 짧으면서 이 스윙암이 굉장히 긴 구조여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서스펜션이나 엔진은 사실 이거 가와사키 엔진 그 1000몇 cc짜리 갖다 쓴 그거 140마력짜리 142마력 그건데 하체의 느낌이 뭔가 비슷한 감각이 뭐가 있었지 생각을 떠올려봐도 쉽게 안 떠올라요. 그리고 이 뒤로 엉덩이로 전해지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 앞에서 내가 조향하는 느낌은 뭔가 이 지금 리터급 바이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지금 생긴 것들 로켓카울 이 생김새는 아주 좀 클래식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난 어떻게 보면 저 10R보다 얘가 더 재밌었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자동차로 치면 뭐 페라리 이상으로 희소성이 있는 브랜드에서 만든 그러니까 비모타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태지로만 알려져 있는데 KB4도 있고 KB123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희소성을 생각을 하면 워낙에 소량을 만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정말 국내에서 구입할 소비자들이 이렇게 뭐 데일리로 탈 차는 전혀 아니고 어쩌면 진짜 관상용, 소장용 뭐 이렇게 두실 텐데 그러다가 가끔 꺼내가지고 멋지게 뭐 출혈하에 실어와가지고 이런 경주장에서 타면 그 한 랩을 돌더라도 너무 밀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대체할 게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닌자 ZX10R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네 기종 모두 레인 모드로 달렸어요. 지금 비가 오지게 오거든요. 또 그래서 10R의 성능을 일단 제 실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바이크가 아니거든요. 이런 리터급 바이크임에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얘 203마력짜리거든요. 깜짝 놀랐네. 그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눌러주는 서스펜션이
비 오는 날이라서 저는 사실 무서웠거든요. 감는데도. 근데 그게 참 신기했고, 모든 구성이,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1세대 S1000RR을 한 1년, 1년 반 갖고 있다가, 아, 이건 무섭다. 내가 다 끄집어내지도 못했다. 이거 뭐 엔진, 메닥이 이거 올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팔고선 이제 파니갈레로 간 건데, 얘가 딱 그 S1000RR 생각이 났었거든요. 사이즈든, 시트 포지션이든 뭐든지. 근데 그런 스펙에서 첨단 기술 집어넣고 해서 만든. 근데 가와사키의 그런 철컥철컥 그런 막 마초스러운 느낌은 또 없네. 되게 좀 고급 스포츠야. 고급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 같았어요. 어쨌거나 이런 리터급 2,800만 원 넘는 것들, 3,000만 원 언저리 일제 모터사이클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차의 한계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평상시에 탈 때는 너무 편하게 다가오면서도 또 내가 쪼는 거 다 받아주는 전자장비도 뭐 코너링 ABS 또 관성 IMU 뭐 다 들어가 있고, 버시스는 오늘은 패스, 그리고 저 ZH2는 와 저걸 마지막에 탔는데 타면서 저것 역시도 여태까지 탔었던 모터사이클이 어떤 게 비슷한 게 있었지 떠올려봐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저 슈퍼차저의 감성적인 게, 그러니까 저 소리는 어떤 청각적인 그런 만족도를 주는 거고 나가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슈퍼차저 들어가 있는 차들 보면 처음에 과급게 공기 화르륵 빨아들이면서 그냥 그 도는 돌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오, 그 소리가 그 소리와 맞물려서 차 튀어나가는 게 꼭 앞으로 들고서 막 앞바퀴 자꾸 윌리할 것처럼 나가는 거 있잖아요. 얘도 근데 레인 모드로 탔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로틀 여는 순간부터 그냥 터져 나간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높게 앉은 저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함 때문에, 아 근데 그게 정차에서 앉았을 적에는 무서웠는데 타면서 몸이 그러니까 관성 때문에 뒤로 밀리잖아요. 그 순간에는 완전히 그냥 내 몸에 붙는 것 같아요. 오, 쟤는 리어 서스펜션이 저렇게, 아이고, 스프링 저렇게 수직으로 들어가 있구만. 어떠셨습니까, 나기자님? 아, 사실 뭐 임프레션이 얘기할 정도로 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아, 이 가와사키가, 그리고 일단 ZH2 SE 버전이지만 정말 이 슈퍼차저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 경험을 안 해보시면 몰라요. 정말 맞아. 기묘하거든요. 오토바이의 슈퍼차죠. 네. 진짜 기묘한데 무시무시하다. 전 솔직히 타기 전에 되게 쫄았어요. 근데 타면서는 오히려 진짜 재밌어가지고. 홍준 편집장님이 아까 어쩌면 오늘 네 개 중에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 뭐랄까 이종이죠 완전히. 네. 다른 종. 네, 다른 종. 그러니까 생긴 것도 지구 거가 아닌 것 같이 생겼어. 네. 솔직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뭐 골라봐라. 예. 절대 안 고를 차 중에 하나인데. 진짜 진심으로. 예, 예, 예. 원하는 바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바는 좀 가볍고 경쾌하고 네네. 그쪽이라서 이렇게 괴물 같은 거는 사실 그런 걸 이제 그 인스파이어 되어 계신 네네네.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너무 무겁고 근데 압도적이긴 하고 이런 괴물 같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 좋겠지만,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떠올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거 아까 내리면서 아 이거 사고 싶다라고 외쳤어요. 그거가 어떤 이 퍼포먼스에 내가 눌린 거지, 질린 거지. 그덜덜. 그리고 내가 마치 이 힘을 가진 것처럼 되면서 이 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그런 게 엄청, 근데 오랜 못할 것 같아. 기대리기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할까 뱉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만도 할 것 같고. 미안. 죄송합니다. 저거만 잡아주세요. 아, 아무튼 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가와사키 모터사이클 시승이었는데 이번에 광고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심지어 초 레어템 어디 갔어? 저 비모터 저기가 있네. 비모타 저기서 지금 최영준 편집장님께서 모토톡에 올라갈 걸 또 찍고 계신데 사진을 못 찍었네요. 아무튼 너무너무 진짜 오늘 비가 오매도 영암까지 왔음에도 보람찼습니다. 이런 경주장 콘텐츠를 또 보여드릴게요.
아, 바로 내일모레 글피에 내일모레인가? 용인으로 가서 두카티 트랙데이 때 이번엔 무슨 기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